안녕하세요. 제이특공대 서승원입니다. 이번에 입고된 차량은 BMW 2005년식 285 G4 차량인데요. 30IS 차량으로 엔진은 M5사 엔진, 옛날에 사장님께서 명엔진이라고 영상을 찍으셨던 것 중에 M5사라는 엔진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영상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미션은 IS 차량이라 오토 미션이 아니라 수동 기반의 SMG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SMG 미션이 뭔지 생소하실 텐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수동 미션을 우리가 손 발로 변속하던 걸 유압 유닛이 장착돼서 그 유압 유닛이 대신 변속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보시다시피 차량이 좀 외관이 많이 지저분한데 올해 초쯤 진단을 한번 받으셨어요. 이 SMG 미션 고장이 나서. 근데 진단은 받았지만 물건이 없어서 차주분께서 부품을 서치하고 주문하고 배송하는 그 과정에 대략 한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전해들었어요. 이번에 물건이 도착해서 저희 쪽으로 바로 차량을 보내주셨고, 지금 증상은 미션이 말을 안 들어요. 후진을 넣으면 5m에서 10m 정도 주행을 하면 기어가 그냥 빠져버려요. 전진을 하면 1단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차량이 완전히 방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일단 배터리부터 교체를 좀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계속 들려요? 네. 기어가 못 올라가고 계속 실패하면서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혼자요? 네. 아, 아무것도 조회가 안 되네요. 모듈 자체를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통신이 안 돼서 일단 한번 차를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배선에 특이사항이 보이지는 않고 누유가 좀 심하네요. 일단 통신 안 되는 것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ECU 쪽에서는 딱히 문제를 일으킬 건 없고, 지금 퓨즈랑 이런 거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퓨즈가 나가거나 전기가 안 들어오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제가 ECU 쪽 배선이랑 미션으로 내려가는 배선 다 확인했는데 배선에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범용진 단계 한 번만 찍어볼게요. 오! 된다. 지금 게이트 위치가 움직일 게 아닌데 얘네들이 자꾸 움직이기도 하고, 유압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0바 가까이 나왔었는데 지금 너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유압 펌프도 계속 돌아요. 시도 때도 없이. 미션 내리기 전에 유압 장치에서 유압을 좀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기로 유압 해제하고 그리고 작업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릴레이가 SMG 유압 펌프 작동하는 릴레이인데, 이게 꼽혀 있으면 언제 또 펌프가 돌지 모르기 때문에 꼭 제거하고 작업 시작해야 돼요. 에이. 와, 이게 지금 너무 오래 세워져 있었어가지고 부식이 너무 심해요. 유압 유닛 말고도 손봐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링크 부러진 거 보이세요? 차주분께서 일체형 쇼바로 튜닝하시면서 차고가 낮아지니까 링크 길이도 짧아져야 되는데, 조절식 링크 부화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잘라서 용접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거 의도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용접하면 안 됐는데 저희도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와. 다른 것 뿐만 아니라 누유도
꽤 심각해요. 누유가 지금 통에도 묻어 있고 솔레노이드 밸브들에도 묻어 있는데 이 솔레노이드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수동 변속하면 좌우로 움직이고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좌우로 움직이는 솔밸브가 있고 앞, 뒤로 움직이는 솔밸브가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달려있는 솔밸브예요, 이게. 근데 이 솔밸브는 분명히 재고가 없을 텐데 여기에서 누유가 되는 게 아니길 기도해 봐야죠. 미션을 내리고 클러치 쪽을 한번 쓱 봤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길래 여기를 봤는데 클러치를 아예 탈거를 해서 보니까 클러치는 역시 다 닳았어요. 이 클러치가 다 다른 거를 뭐에 비교하면 좋냐면 타이어의 마모 한계선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MG 미션이 장착된 차량은 클러치 수명이 한 10만 킬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차량이 지금 19만 킬로니까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 클러치는 국내 재고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품점에 문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션 안쪽에 스러스트 베어링이랑 이 포크를 잡아주는 플라스틱 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망가지기 때문에 미션을 내린 김에 교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페라리의 뭐 F1 미션이나 R8, 람보르기니, BMW에서는 246 M3, 260 M5 이렇게도 들어갔어요. 이거의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이제 미션으로 장착이 됐는데 어쨌든 방식은 같고 고장나는 원인도 사실 비슷해요.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그런 미션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미션 말고 DCT 미션으로 대부분 이제 바뀌어가는 추세라 변속 속도, 변속감 이것만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요즘 미션을 비교하면 실용적이지 않은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나오는 감성의 영역으로 넘어간 미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부품을 한번 알아봤는데 부품은 일단 국내 재고가 없고 4주가 걸린다고 해요. 4주? 국산차 올드카 타시는 분들은 부품이 없어가지고 전국을 뒤지고 만들어서 쓰고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에 비교하면 올드카 운영은 좀 쉬운 편이라 생각하고 G4라는 차량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꽤 많이 들어왔지만 IS 모델 그리고 이 미션이 장착된 차량은 정말 몇 대 없어요. 그래도 해외에는 있으니 4주라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올드카 유지하는 면에서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은 해요. 보통 차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남들과 겹치지 않는 차, 보기 힘든 차를 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런 차를 타면 시간이 많아야 하고 대안의 차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돈이 많아야 됩니다. 우선 이 차량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 4주 뒤에 부품이 오면 그때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